오늘 아침 북한 언론 매체에서 밝힌 서해 완충구역 일대에서의 해안포 사격 훈련 관련 사항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북측에서 언급한 해안포 사격 훈련은 지난해 9월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하고 그간 충실히 이행해온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북측은 남북한 접경 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 남북 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했다고 나오는데 네. 이렇게 남북 접경 지역을 직접 시찰하면서 뭐 전투 동원 준비해라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이걸 좀 이례적인 행보라고 보고 있는데 통일부에서는 어떻게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남측을 압박하는 의도다, 미국을 압박하는 의도로 풀이한다는 해석도 있는데요. 입장 듣고 싶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접경 지역 군부대를 방문한 것은 뭐 이번이 처음 사례는 아니고요. 그 내부적인 어떤 소요에 따라서 그 접경 지역 또 군부대 이런 방문들은 계속 이루어져 왔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은 이번 그 부대 방문이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는 이제 처음으로 방문한 것이라고 알고 있고요. 일단 뭐 관련 부처에서도 여기에 대한 그 입장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남북한 그 접경 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행동 그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남북 간의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는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